반갑습니다. 2023년 1월 3일입니다. 자, 오늘 HLB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헬렉스 미스. 자,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헬렉스 미스 당뇨병성 신경병증 대상 유전자 치료제 미국 임상 실패. 자, 저는 이걸 보면서 HLB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불안하십니까, 혹시? 자, 이거 보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 헬렉스 미스는 파이프라인도 하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HLB하고 헬렉스 미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탑라인 보고서 자체도 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헬렉스 미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이 헬렉스 미스가 한때 20만이 넘은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차트 한번 돌려서 보세요. 한때 한 3, 4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천원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당뇨병 치료제를 갖다가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미국에 탑라인조차 없어요. 보고서 자체도 못 냈어요. 그리고 삼성은 들어간 거예요. 미국 FDA에서 바로 그냥 커트시켰어요. 오늘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임상 실패라고. 당뇨병, 여러분들 당뇨병 무서운 거 아시죠? 예, 당뇨병 걸리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벽한 약은 없거든요. 이게 헬렉스 미스에서 이걸 갖다가 삼성까지 이 사람들도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탑라인 보고서 자체도 못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효한 값을 자체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FDA에서 바로 그냥 나가리 돼버린 겁니다. 나가리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가 가버린 거예요, 그냥. 자, 지금 안티들이 겁나게 지랄지랄할 건데요. 제가 안티들 먼저 좀 한번 때릴게요. HLB 안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HLB 여러분들 HLB 안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HLB 안티들은 좀 쳐맞아야 돼요. 예, 진짜 쳐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LB를 볼 때는요, 이 탑라인의 보고서 자체도 하나 없는 헬렉스 미스하고 비교를 하는 애 새끼들이 있는데, 참고로 헬렉스 미스는요, 탑라인 보고서 자체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꾸먹지요. HLB는 여러분들, 탑라인 보고서 다 냈고요. 간암 치료제가 완전히 전 세계에 유일의미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가 하나 또 불편한 진실. 자, 여러분들 바이오 대장주가 어딥니까? 셀트리온이죠. 뭐, 셀트리온도 되고, 뭐, 삼바도 됩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되고. 그런데, 이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신약 개발에 파이프라인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이 회사도 신약 개발에 파이프라인 하나조차 없고요. 탑라인 보고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큰 원인이 뭡니까? 시뮬레이션 약으로 전 세계를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없고.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시총이 얼마입니까? 33조입니다. 33조. 그러면 LB는요? 시총이 얼마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100조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근거 없는 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대장주라는 셀트리온이 34조. 쌈바 한번 볼까요? 자, 쌈바 56초. 그럼 실질적인 대장은 쌈바네요. 쌈바인데, 쌈바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셀트는 지금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러면 시총이 더 올라갈 텐데, 진짜 파이프라인 하나 없는 이 셀트리온이 시총이 34조인데, HLB 이제 5조입니다, 5조. 그럼 이거 시총이 몇조 가야 돼요?
파이프라인 하나 없는 탑라인 보고서도 못 낸 셀트리온도 34조인데 시뮬레이션으로 평정한 셀트리온도 34조인데 HLB의 이 탑라인과 보고서와 그리고 이 간암 치료제의 획기적인 이 아이템이 나오는 이 HLB는 과연 그러면 몇 조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100조라는 거는 근거 없이 씨부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새끼들은 좀 가만히 있으라 좀. 너가 뭘 알겠노? 모르는 새끼들은 가서 엄마 찌찌나 빨아먹어라. 너가 뭘 알겠노? 이 형이 알려줄 때 5만원 밑에도 싸다고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니까. 모르는 새끼들은 가서 진짜 엄마 찌찌나 빨아먹어라. 진짜 너가 뭘 알겠노 이 새끼들아. 안티들은 그럽니다.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티들이 너무너무 처음 많아서 그래요. HLB의 안티들이. 네, HLB 안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HLB 안티들 때문에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LB의 무한한 성장성 그리고 정말 팩트가 말해주는 헬렉스미스 오늘 한가 간 이유가 이 회사가 딱 그겁니다. 탑라인 보고서도 하나 못 냈어요. 미국에. 뭔가 유일무이한 무의한 그런 보고서 자체도 못 낸 회사예요. 그러니까 FDA 가니까 바로 탈락시켜버리잖아. HLB는요, 여러분들 10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진양권 회장이 완전히 독종 같은 그 진양권 회장이 독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마 다른 오너가 있었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안 돼요, 여러분들.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되겠습니까? 돈이 안 되지. 계속 돈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HLB가 유상증자를 했고 무상증자를 몇 번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강성주주들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대주주라고 뭐 돈이 계속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LB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6만원 이하는 쓸어 담아라. 6만원 이하는 쓸어 담아라. 이 말씀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LB 관련해서 정말 같이 공동 대응하실 분들은 010-8269-9542로 LB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고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 대응을 해드릴 테니 매도 시점이 궁금한 분, 추가 매수 시점들이 궁금한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문자로 LB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니까 초전도체 가지신 분들은 초전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010-8269-9542로 초전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한마음방 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 셀트리온의 뭐 불편한 진실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셀트리온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 시뮬러 약으로 바이오 시뮬러 약으로 평정했지 않습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HLB가 그만큼 좋다. 파이프라인까지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보고서 말씀드린 탑라인 보고서까지 다 냈고 거기서 유일무이한 성적까지 낸 이 HLB는 FDA 들어가는 입성 단계의 기초를 전부 다 밟아놨다. 만약에 탑라인 보고서도 못 냈고 보고서도 못 냈고 바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목청껏 안 합니다. 저 지금 아파서요 여러분들. 아파서 약 먹고 있어요. 진짜 약 먹고 있어요.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티들이 너무 스트레스 주니까 약 먹고 있어요. 저한테 몸에 좋은 것 좀 보내주세요. 아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저 약 먹고 있어요 진짜. 원래 약 먹고 있는데 원래 여기 하루에 약 먹고 있거든요. 여기 또 들어간다 지금. 예, 좀 여러분들 좀 몸에 뭐 좀 원기 회복할 수 있는 거 뭐 좀 보내주세요 진짜. 원기 회복 좀 하자. 미치겠다.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막 그렇다. 이 너무 이런 대업에
뭔가가 이 혼이 들어가갖고 이끌려고 하다 보니, 이 만인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 솔직히 뭐 10명, 20명 이끄는 건 쉽지. 근데 이 만인을 이끌고 그 사람들의 내리에 박히게끔 하고 뭔가가 세뇌를 시키고 좋은 쪽으로 세뇌를 시키고 뭔가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계속 이걸 갖다 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몸에 좋은 거 있으면 사무실로 좀 보내주세요. 예, 먹고 저는 좀 힘 좀 낼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HLB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보유하신 분들, 신성 델타 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010-8269-9542로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초전도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만방 초대해드립니다. 무료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너스 TV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위드.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시총 100조가 가는 근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태 안 좋다.